사사기 8장입니다. 기드온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7장에서 죽였던 두 장군이 있었죠? 네. 네, 이름이 뭐였습니까? 오렉과 소엽. 오렉과 소엽이 있었는데 아직 이제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진짜 두 왕을 죽이면서 전쟁할 때는 몰랐는데 또 전쟁에서 이제 전쟁이 뭐 지나고 끝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누구의 공이냐 이러면서 전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영웅이 생기잖아요. 이제 기드온이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이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런 그안 좋은 평들이 있고 또 기드온 자기가 또 힘이 있으니까 또 자기를 얕보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죽이는 하여튼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혼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곡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지도를 보면은 지금 기드온이 여기 있잖아요. 오브라에 있는데 어디 사람들이요? 네,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아마 지도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세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세겜 사람들인데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세겜은 어떤 도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소위 말해서, 본부가 있었던 데지요. 세겜에 누가 묻혔어요? 요셉이 묻히고, 그러면서 상당히 여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굉장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잘 했어. 잘 하고,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를 하기는 했는 것 같아요. 네, 했는데, 처음부터 안 불렀다 이거죠. 처음부터 안 불렀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그렇지.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할때이두 장수 오렙과 스헵을 죽이는 거는 누구한테 누구 손에 맡겼다고? 에브라임. 에브라임 손에 맡겨서 전쟁의 공을 그렇게 돌렸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네.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이 숙고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여기 숙고지역이죠. 숙고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가치파인데 예,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보면은 여기 이제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하면서 이 사람 동쪽에 거주하면서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이 숙고 사람들, 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도 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던 그게 누구도 드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금 기드온도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7절에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므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 사람들이 너희가 뭘그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왕을 죽이겠느냐고. 죽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분노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노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자, 이제 번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마 이제 여기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또 번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사시대의 어떤 이 지역 감정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세바와 사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량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야, 지금 이제 12만 명이 죽었네. 만 5천 명이 죽었고 지금 몇 명이 살았고 몇 명이 따라가고 있어요? 300명. 300명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야, 이게 지금 만 오천 명의 군대를 12만 명 죽었지만 네. 만 오천 명도 이렇게 300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자, 77명. 왜 77이 두 번 나오는 거야 지금? 완전한 숫자를 줬네. 그러니까 제대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이제 참 비참하죠. 예, 이게 지금 전쟁에 참여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 왕들이 되노니까 아직까지 기세가 살아있어요. 그죠? 네. 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손은 손이요,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죽음은 죽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 기도원의 어떤 교육 방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보면 기도원 상당히 젊었을 때예요. 아직 큰 아이가 장남이 이제 칼도 못 뺄 그런 나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숙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상을 이제 떼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도 지도자 해야 된다 했는데 손자들까지 가라네. 예, 기도원이 뭐랬습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 시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은 이제 다스리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드온은 아마 그 혼인을 해서 많은 이제 그 도시들 이제 뭐 종족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뭡니까 협약 혼인 협약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뒷절에 보면은 결혼을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다스렸는데 또 기드온이 또 다스린 방법 또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그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자, 그만큼 이게 기드온에 충성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작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세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 예. 이게 전리품들을 이제 기드온에 다 주네요. 그죠? 네.
기드온이 그 세금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이 이제 그 지도자는 이제 여호와가 지도자가 했는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자, 기드온이 40년 있으면서 사람들이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기드온도 따르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까 이제 길르앗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 아 저기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갓집바 사람들도 이제 죽이면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되는데 이제 기드온이 죽는 게 나오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네.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 아까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지파라했어요? 에브라임. 예,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 세겜에 있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이 혼인을 해서 아마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 아비멜렉이 난 거예요. 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 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사사기 8장은 이제 이렇게 끝나고 9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뭐 계속 역사가 계속 혼란 중에 있죠.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런 그 지역 감정 혼란함 아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또 그래야 또 말씀 읽고 지키고 행하면서 사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임무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